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소식입니다. 최근 삐라살포로 남북 고위급 회담이 무산됐는데요. 삐라살포에 효과가 있는지, 진짜 목적은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대형 유통재벌이 패션 자영업자들이 가꾼 아울렛 시장을 속속 빼앗고 있는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지방정부는 재벌을 견제하기는커녕 지역상권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최근 남북 갈등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른바 삐라입니다. 일부 보수단체의 이런 삐라 살포는 남남 갈등을 부르고 있고 남북 고위급 회담마저 무산시켰는데요. 해당 지역 주민들은 행여나 북한이 대응 공격이라도 하지 않을까 불안에 떠는 상황입니다. 뉴스타파는 이 삐라 살포 단체의 행동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굳이 살포 시간과 장소까지 공개하면서 북한을 자극하는 것일까? 과연 그 삐라들이 북으로 가기는 하는 걸까? 후원금 때문에 쇼를 한다는 비판은 근거가 있는 것인가? 취재 결과 삐라 살포 단체의 대표는 과거 공금 유용으로 단체 대표에서 쫓겨난 경력까지 있었습니다. 홍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5일 파주시 임진강 인근. 대북 삐라를 살포하려는 단체와 파주 주민들 사이에 격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삐라 살포 때문에 남북 간 총격전이 벌어졌는데도 또 삐라 살포를 강행한 상황. 불안감을 느낀 주민들이 직접 삐라 살포를 저지하고 나서면서 충돌이 빚어진 겁니다. 파주 시민들 여기서 산 세월이 얼만데 당신들 단 하루라도 살아봤어? 공비들 다 반대한다는데 왜 와가지고 길만 안았고 반대하라고 해. 아이고 사람들아. 다 반대하라고 해. 이날 파견된 경찰 병력만 14개 중대에 1,200여 명. 그러나 경찰은 삐라 살포를 막기 위해 온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삐라 살포를 막는 파주 시민들을 체증합니다. 사람들은 왜 우리 찍냐고! 왜 우리 찍냐고 되는지 알지!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삐라와 풍선 등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시위대를 연행하기까지 합니다. 제목이 뭔데요? 업무방임이 손괴입니다, 손괴. 나오세요. 뭘 업무를 방임했네요. 무슨 뭘 손괴로든가요? 결국 파주에서 삐라 살포에 실패한 단체는 이날 저녁 김포로 이동해 전단지를 날렸습니다. 하지만 이 전단지들이 북한으로 날아갔는지는 의문입니다. 이 항공기상청 자료에서 그 높이를 보면 3,000m에서는 서에서 동으로, 1,500m도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향했어요. 그거를 결과적인 도표를 보면은 여기인데 서해에서 동으로 빠져나간 거죠. 경기도 강원도로 해서 강릉 앞바다로 나가버린 거죠. 대북 풍선은 북한으로 날아가야 된다. 그래서 날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람에 안 맞을 때 날리는 건 사기다. 이들 단체가 과거에 날린 전단지도 북한이 아닌 서울 등 남쪽의 다른 지역에 떨어진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바람에 뭐 상관없이 가는 줄 알았지. 근데 그게 양평에도 떨어지고, 네.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뒷산 관악산인가요? 네. 거기서도 떨어지고 해가지고 저는 쓰레기 비용도 제가 많이 냈어요. 80만 원 정도. 근데 썩지도 않잖아. 저게 안 썩어요. 이들은 왜 시민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삐라를 날리는 것일까? 포갑살인 김정은 정권이라고 그 부르는 그 사실 근거들을 여기 낱낱이 다 담았습니다. 이 단체들은 사전에 전단지를 날릴 날짜를 홈페이지에 공표합니다. 그리고 전단지를 날리는 현장에 기자들을 불러 모아 대대적인 이벤트를 벌입니다. 비공개로 전단지를 날리는 다른 단체들과 정반대 방식입니다. 혼자 조용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들과 하는 단체들 때문에 북한이 아무리 저렇게 깡패 같은 국가라도 명분을 가지고 도발을 한다. 도발한다. 쏘겠다 하니까 누가 놀라해요? 남한 주민들이 놀라고 반대하는 사람은 서로 싸우고 있어. 남남 갈등이 더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공개적인 이벤트 방식으로 대북 삐라를 날리는 진짜 이유는 후원금 때문이라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예고를 하면 북한에서 반발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하고 모든 언론이 다 와. 그다음 홍보 효과도 있죠. 이렇게 언론에 예고를 좀 하고 좀 대대적으로 하면은 후원금이 좀 느나요? 당연히 들어죠. 이날 삐라 살포를 주도한 단체는 자유북한운동연합.
이 단체의 박상학 대표는 탈북자 출신으로 해외에서는 북한 인권운동가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탈북자들 사이에서의 평판은 조금 다릅니다. 탈북자들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북한이 공격할 수 있는 비밀 제공까지 해주면서 정부도 난처하게 만들고 국민들도 저 불안하게 만들고. 박상학 씨는 지난 2007년 북한 민주화운동본부라는 탈북자 단체 대표로 있을 때 돈 문제를 일으켜 쫓겨났습니다. 당시 북한 민주화운동본부 이사회가 박 씨를 사퇴시키면서 낸 보도자료입니다. 감사 결과 박상학 당시 대표가 공급 유용 등 재정 운영을 투명하게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인권 활동을 뒷전에 두고 대표 개인의 얼굴 내밀기 식 폭력 시위에만 치중한다고 비판합니다. 비리를 오늘 그 저 착보가 문제 때문에 그 조직에서 그 추앙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탈북자 단체에서 쫓겨난 박 씨는 통일부 소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2011년 자유북한운동연합이라는 법인을 따로 차렸습니다. 홈페이지에는 후원 계좌를 잔뜩 적어놓았고 사무실 찾아오는 길도 올려놓았습니다. 사무실로 찾아가 봤습니다. 주소로 적혀있는 곳은 상가 건물의 3층 사무실. 그런데 여기엔 커피숍이 있었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이라고 없나요? 저희 없어요.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7명의 이사들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연락이 닿은 5명은 하나같이 자신이 이사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사회 회의 한번 개최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내가? 예예. 난 거기 이사 아니에요. 그건 나는 그거 아닌데. 이사로 됐으면 사회도 하고 뭔가를 있어야지 거기 이사지. 이사회라는 것도 한 번도 우리는 해본 일이었고 그런 거예요. 날짜를 예고하셨는데 사실상 박 대표 혼자서 운영하는 단체인 셈입니다. 이 단체는 작년에만 적어도 6천만 원이 넘는 후원금을 모금했습니다. 미국 인권단체가 2천만 원, 국내 입시학원 대표가 2,500만 원가량을 내는 등 다양한 인사들이 적지 않은 비용을 후원금으로 냈습니다. 국가안보 증진 명목으로 지난해 4,700만 원의 정부 지원을 받은 보수단체 국민행동본부도 500만 원의 후원금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 후원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사들조차 알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박상학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상시에 그 대북 전단지 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서 찾아와 봤는데. 뭔데 난 남이 단체를 그렇게 캐고 다니고 그래. 당신이 저 스파이야 간첩이야. 너 뭐 다는 애? 무슨 기자? 아니, 이게 어디 있다? 너 고소해 이제. 네? 혼자서 하시는 거예요? 걱정 끄라고, 관심 끄라고. 25일 박상학 대표와 함께 삐라 살포 이벤트를 주도한 또 다른 단체는 대북 전단 보내기 국민연합. 뭐 프랑스는 뭐. 이 단체도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대표는 부산대 최우원 교수. 지난 2012년 대선 등 각종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구구 성향의 인사입니다. 지난 2012년에는 학생들에게 종북좌파를 진보라고 부르는 언론에 대해 비판하라는 리포트를 조갑제닷컴에 실명으로 올리라고 과제물을 냈다가 학교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학생들이 대거 수강 신청을 거부해 최 교수의 이번 학기 모든 강좌가 폐강됐습니다. 학생들은 현재 최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지만 학교 측도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국립대의 경우에 정년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특정법 위반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다. 그래도 괴롭습니다. 이번 삐라살포 이벤트 때문에 2차 고위급 회담은 무산됐고 접경 지역의 주민들은 연일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 단체들만 언론을 통해 유명세를 탔을 뿐입니다. 정의는 절대 숨지 않아요. 하태경 의원도 그렇고 좀 하지 말라달라고 여당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 그 뭐 그 누군지 뭐 그 조모래기들하고는 우리는 상대를 안 해요. 삐라 때문에 이제 총격을 가한 거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 총격은 그건 뭐 이때까지 수없이 많았던 거 아니에요. 우리 6.25 전쟁 이후에 우리가 불안과 위협 속에서 살지 않은 때가 있었나요?
하지만 정부는 삐라 살포를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럼 전단 살포 때문에 대북에서 대화를 못하겠다. 그리고 계속 저번에 총격도 가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저희 정부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북한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정부는 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만한 근거법률이나 관련 규정이 없다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그러나 법조인의 말은 다릅니다.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도 적용될 수 있고 경찰 간 직무 집행법도 적용될 여지가 있다. 경찰 개입한 전력이 있어요. 2012년 10월에 정부가 개입했고 2013년 4월에도 경찰 차량을 이런 전단을 실은 차량을 에어싸는 방법으로 사전 차단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법령의 부재가 아니라 이를 규제할 정부의 정책 의지가 문제이다. 2012년과 13년, 삐라 살포를 저지했던 경찰은 답답한 입장을 털어놓습니다. 올해에는 막지 않았던 정확한 사유가 무엇이라는 거죠? 그 부분은 근데 중국처인 통일부에서 계속 이제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된 것도 있고 통일부 쪽에 좀 이렇게 어필을 좀 해주세요. 저희도 사실은 좀 답답한 실정이에요. 트레이닝복 찾는다, 애들이. 결국 정부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삐라 살포를 방치하는 데는 또 다른 속내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기 말로. 뭐 대통령께서 통일 대박이나 통일 준비를 이렇게 강조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듯이 계속 말씀하시고 있고 정책도 하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소할 것 같은 전단 문제를 해가지고 남북한 접촉 자체가 무산되게 되는 현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국내 정치적인 이해, 다툼, 기득권이라든지 보수 세력 이런 것들을 정책 판단에 좀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부 급진단체의 홍보를 위한 이른바 삐라쇼라는 비판이 나오고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갈등과 충돌은 증폭시켰지만 대북 전단지 공개 살포가 남북관계에 어떤 도움을 줬는지는 아무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홍여진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공연불이 된 지 오래입니다만 최근에는 패션 자영업자들이 개척한 아울렛 시장에 대형 유통재벌들이 경쟁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패션업계의 재고처리 매장을 뜻하는 아울렛 또는 상설 할인 매장은 중소자영업자들이 개척한 시장인데요. 시장 규모가 10조 원대로 커지자 유통재벌들이 군침을 흘리면서 덤비는 것입니다. 뉴스타파는 앞으로 대기업의 초대형 아울렛이 지역 상권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또 소비자에겐 과연 이득을 주는 것인지 연속으로 보도할 예정입니다. 첫 순서로 경기도 이천의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들어서는 과정을 취재했습니다. 지역 상권을 보호해야 할 이천시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김세범 PD입니다. 경기도 이천시 중앙통상가. 지난해 말 주변에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이천점이 들어서면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패션 대리점들의 매출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면서 몇몇 점포들은 폐업을 했고 상점마다 붙어있던 권리금도 사라졌습니다. 이런 대형 아울렛으로 인해서 지역 상권, 지역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이미 인근에서, 인근 도시에서 다 봐왔는데 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이천을 비롯해서 다른 도시에서도 이런 일이 지금 번복되고 있는지는 정말 그 뒤 이면에 뭐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인회장이 던진 이 의문을 추적해봤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라는 롯데 아울렛이 들어선 경기도 이천시 단천리 산 48번지 일대. 이곳은 보전산지 지역으로 원래 한 일가의 문중산이었습니다. 한국패션협회는 지난 2009년 소속 의류회사들이 출자한 한국패션유통물류주식회사를 만든 뒤 이천시와 함께 이곳 땅 79만 평방미터를 패션물류단지로 개발했습니다.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용도 변경이 이뤄졌고 인허가를 마쳤습니다. 물류단지는 물류시설과 지원시설 부지로 나뉩니다.
또 물류시설 부지는 창고나 물류터미널 등 물류시설과 판매와 가공공장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상류시설로 나뉩니다. 이천패션 물류단지의 48%는 대형 의류회사의 물류창고로, 상류시설 27%는 롯데가 인수해 아울렛으로 개발됐고, 지원시설 25%에는 호텔 건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결국 공공면적을 제외한 물류단지의 절반을 물류와는 거리가 있는 대규모 판매와 숙박시설이 차지하게 된 겁니다. 물류단지 안에 아울렛이 자꾸 들어가는 부분들은 지금 야당 쪽 국회의원들도 좀 지적을 하세요. 여당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역으로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 국회에서 만들어주신 거 아니냐. 만들었을 때 대한민국에서 개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끌어다가 다 가능한 걸 만들어주셨다. 지금 이거를.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된다면 법을 좀 개정해 주시라. 이 과정에서 물류단지를 개발한 한국패션유통주식회사는 수백억 원대의 개발 이익을 챙겼고, 롯데쇼핑은 동양 최대 규모의 프리미엄 아울렛을 만들었습니다. 롯데쇼핑은 프리미엄 아울렛을 물류시설로 인정받으면서 지난해 취득세 100%, 올해 재산세 50% 등 모두 103억 원의 지방세도 감면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꽉 먹고 알먹기인 셈입니다. 물류단지 그걸 개발을 하면은 뭐 조세특례법에 의해서 세금 감면받는 혜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이천시에다가 신청을 하고 이천시에서 그거를 검토하고 나서 저희한테 이제 반환을 해준 거예요. 패션 물류단지에 대규모 아울렛이 들어올 것이란 소문은 이미 2009년부터 지역에 파다하게 퍼졌고, 중소상인들은 대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당시 이천시간의 보도자료입니다. 프리미엄 아울렛이 들어설 경우 지역 상권 잠식률이 3에서 7% 정도로 미약한 반면 고용 창출 효과와 지방세 수입은 증가할 것이라는 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상인과 주민들을 설득했습니다. 시에서는 뭐 어떤 얘기를 했던 거죠, 당시에? 해외 명품만 들어오기 때문에 지역 상권하고는 별개의 상권이다. 그리고 용역 결과에서도 밝혀진 바대로 3%에서 7% 정말 미미한 숫자인데, 이거 가지고 상인회에서 너무 예민하게 너무 강하게 어필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취재진은 어렵사리 이천시가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해 만들었다는 지역상권 영향 분석 보고서를 찾아봤습니다. 이천시의 설명대로 한국패션유통물류주식회사가 180개 매장 규모로 명품 프리미엄 아울렛을 만들 경우 지역상권 잠식률이 3에서 7% 정도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규모로 명품이 아닌 국내 브랜드 위주의 아울렛을 만들 경우 지역 상권 잠식률이 10에서 30%로 높아져 지역 상권에 큰 피해를 예상했습니다. 연구보고서는 또 한국패션협회가 전문성이 없고 명품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대형 유통업체가 참여하지 않으면 대형 아울렛을 성공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우리 회원사들이 만들 돈들은 없어요. 물류단지를 만들면 이제 상업시설이란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상업시설 쪽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분양을 해서 그 자금을 갖고 주주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뭐 토목공사라든지 이제 인허가 비용 이런 데 쓰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패션협회는 인허가만 받은 뒤 아울렛 부지를 2010년 롯데쇼핑에 매각했고, 이곳에 아시아 최대 규모인 350개 매장이 입점한 국내 브랜드 위주의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들어선 겁니다. 이천시는 이런 사실을 미리 알았지만 중소상인들이 반발할 내용은 숨겼고, 롯데가 땅을 매입하고 대규모 점포를 등록할 때도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중앙통 상권이 활성화되는 어떤 무슨 사업, 그 뭐 어떤 시설의 개보수 사업이라든가 어떤 신규 어떤 사업이 만약에 건의하면 그게 지금 상당 부분 소일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라고 비춰지는 건 아시죠?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애당초에 뭐 이게 대형은 들어오지 말아야지. 어떻게 보면 법의 모순일지는 모르지만 이미 건축허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물류산업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만든 법을 이용해 대기업은 초대형 쇼핑몰을 만들었고,
세금 감면 혜택까지 받은 반면 해당 지역 상권의 상인들은 이제 폐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자꾸 이렇게 해서 그걸 하나 못 막아주냐 하는 식으로 우리가 뭐 계속 얘기를 하지만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지자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막을 법이 없다. 그럼 누가 법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뉴스타파 김세범입니다. 이처럼 최근 생겨나고 있는 대기업의 초대형 아울렛 대부분이 허술한 법 규정을 이용하거나 정부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개발 사업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중소자영업자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대형 유통재벌들을 견제하기는커녕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형 유통업체의 아울렛 진출은 수도권 전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동량은 못 줄지언정 쪽박은 깨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정부가 이런 정책을 유지한다면 중소상인들의 생존은 조만간 벼랑 끝에 몰릴 전망입니다. 이어서 유원중 개공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파주의 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흔히 파주 출판도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전후 시작된 파주산업단지 개발은 출판과 영상, 지식정보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2단계 산업단지 내에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파주점이 들어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초대형 쇼핑몰이 산업단지 내에 들어왔을까?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는 산업시설과 지원시설로 나뉘는데 이 지원시설에 들어올 수 있는 여러 업종 중에 판매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세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업종이 그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원시설 구역이기 때문에 그 지원시설이고 판매. 예, 예, 예. 지원시설 내에는 판매업도 들어올 수 있도록 돼 있어서. 네. 맞죠? 네. 프리미엄 아울렛이 입주 기업체를 지원하는 시설인지에 대해 논란이 컸지만 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내 종사자들도 이용할 수 있다는 논리로 입주 심사를 통과시켰습니다. 산업단지 조합 측은 입주 조건으로 서점과 병원, 치과 등을 요구했지만 서점을 제외하고 병원과 치과는 없는 상태입니다. 판매 시설이 그 범위 내에서 그런 업종 변경이라든지 뭐 그거는 시장 원리에 의해서 되는 것이니까 그거는 뭐 충분히 자기 그 영업주가 판단을 해서 그런 이제 변경도 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영업 범위가 산업단지를 훨씬 뛰어넘는 대규모 쇼핑몰이 이런 방식으로 터를 잡으면서 근처의 파주 금촌과 고향 덕이동 패션타운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2009년에 롯데보다 앞서 산업단지 바로 옆에 개장했던 중소기업이 만든 아울렛은 개점 2년 만에 폐업을 하고 말았습니다. 중소상인들이 애써 피땀 흘려 뭐 긴 세월 동안 만들어놓은 건 지금 대기업들이 사실 판 크게 벌려고 투자해서 뭐 무슨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거죠. 지금 다 쓸어가는 거죠. 내년 초 개장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인 현대 1호 프리미엄 아울렛 김포점. 이 아울렛도 한국수자원공사가 개발한 김포터미널 물류단지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0km 떨어진 김포시 장기동의 패션타운. 10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인 이곳 중소상인들도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파주에서도 그랬고 여주 이천에서도 그랬고요. 지방에서도 그렇고. 명품 아울렛은 불과 20% 안쪽으로 전개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중소상공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런 그 국내 브랜드 위주로 전개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수천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최근 생겨나고 있는 대형 아울렛들이 대부분 정부나 공기업이 시행하는 개발 사업의 일부로 개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 정부는 아울렛 유치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 상권과 중소상인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대규모 점포의 터전을 정부 공공기관들이 닦아주는 꼴입니다.
도시계획적인 방식으로 그것이 사업이 추진되면 이 도시계획 사업이 되게 물리적인 어떤 그런 시설 사업 중심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이 갖는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이라든가 기존 작은 유통 자본들이 형성해 놓은 이 상권의 어떤 파괴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한 검토가 사실은 제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경기도에는 이미 4개의 대형 아울렛이 영업 중이고 김포와 광명, 구리시에 조만간 개점할 예정입니다. 하남과 시흥, 의정부 등에서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형 아울렛 개발 붐이 일고 있는 건데 과연 지역 상권이 살아남을 수 있을진 의문입니다. 롯데 아울렛이 들어오는 과정을 쭉 지켜봤을 때 법도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지방 정부도 지역 상권이나 중소상인은 안중에 없다는 사실을 진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결국 그동안 정부가 동반성장이니 상생이니 이런 걸 강조했지만 결국 말뿐인 헛구호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뉴스타파 유원중입니다. 여러분은 남한과 북한 중 어느 쪽의 군사력이 강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나온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를 보면 남한이 강하다가 43%, 북한이 강하다가 42%로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남한이 강하다는 답변이 56%였다고 합니다. 1년 만에 우리 군사력에 대한 신뢰가 13%포인트나 떨어진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우린 이것이 우리 국민의 군에 대한 깊은 불신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벌어져온 군내 사건 사고들과 무기 비리들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합니다. 이런 군대의 전쟁 수행을 맡기기보다는 차라리 외국 군대가 더 믿음직할 수 있다는 생각도 어찌 보면 자연스러울지도 모릅니다. 같은 조사에서 우리 국민들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다시 연기한 것에 대해서 51%가 잘한 일이라고 했고 잘못된 일이라는 대답은 32%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외국 군대의 통제를 받는 군을 가진 나라가 이 엄혹한 국제 현실에서 독립적인 존재로 존중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군대의 미국 의존 본능을 고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덩치만 큰 유아 국가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장군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장군들을 수입해 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 말란 법도 없지 않습니까? 오늘 뉴스타파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참사로 우리는 고귀한 생명을 너무나 많이 잃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같이 아파하고 같이 분노하신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 가족들의 여행길을 지켜주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비애감이 듭니다.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그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님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에 맞지 않으세요. 대통령님 우리 아이들이 4월 16일 태양 바다에서 죽었어요. 정부가 우리 아이들을 구하지 못했으면 왜 죽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약속 지키세요.